번째 동작은 손을 머리 위로 동그랗게 만들어 상체 앞으로 숙여볼게요.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열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이완되는 느낌 느끼면서 상체 내려갈게요. 허리는 고개 펴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동작을 천천히 반복할게요. 두 손 모아 스쿼트하고 상체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스쿼트하고 반대쪽도 상체 옆으로 내려가며 반복해주세요. 발끝감으로 일직선으로 두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스쿼트 할게요. 손으로 허벅지 쓸며 옆으로 내려가고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난 느낌 느껴주세요. 동작을 천천히 하며 몸의 근육들을 이완시켜 볼게요. 팔꿈치를 뒤로 보내며 뒤꿈치로 엉덩이를 터치하듯 무릎 접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팔꿈치를 모아 등자극 느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더 빠르게,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동작의 속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하면서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상체 숙여 발등 터치하고 팔을 밖으로 열어 머리 위로 보내며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열고 발끝은 당겨주세요. 호흡 마시며 발등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차며 내쉴게요. 발등 터치할 때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펴서 내려가주세요. 발등에 손이 안 닿는 분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터치할게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손 모을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은 머리 위에서 가슴 쪽으로, 다리는 뒤에서 앞으로 무릎 접어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팔을 동그랗게 만들어 머리 위에서 가슴 쪽으로 내리고 무릎은 동그란 팔 안쪽으로 보내며 호흡 내쉴게요. 접는 다리는 뒤로 쭉 펴서 보냈다가 힘있게 당겨주세요. 지지하는 다리는 무릎을 구부리고 코어 단단하게 힘을 줘서 중심 잡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무릎 접어 들어올리며 동그란 팔 안쪽으로 보내주세요. 팔을 힘있게 내리며 호흡 내쉴게요.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긴장 계속 유지해주세요. 지지하는 다리 쪽 무릎은 쭉 펴지 않아요. 살짝 구부리고 움직이는 쪽 다리는 무릎 접었다가 뒤로 쭉 보내며 동작 반복할게요. 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밖으로 보낸 발레 1번 포즈에서 뒤꿈치를 들어 팔을 아래로 누르듯 펼쳐할게요.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야 종아리 자극이 덜하고 중심도 더 잘 잡히실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게 힘든 분들은 내렸다가 올라오며 중심 잡는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만 짧게 내쉬면서 펄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팔을 머리 위로, 엉덩이는 뒤로 모으며 스쿼트 해볼게요. 손을 모을 때 공을 누르듯이 어렵게 모아주세요. 스쿼트보다 상체를 앞으로 보내며 엉덩이 아래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고 호흡 내쉬며 팔을 모아볼게요. 무릎은 모이지 않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끝 당겨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다리 드는 쪽 무릎도 구부린 상태로 들어주세요. 코어가 흔들리지 않게 복부 긴장 유지하며 중심 잡아볼게요.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나 벽을 잡고 다리를 들어주세요. 최대한 무릎이 앞을 보도록 유지하고 다리를 들어야 엉덩이 옆쪽부터 허벅지 옆쪽, 승마살은 없애고 힙딥은 채울 수 있어요. 호흡과 함께 다리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도 발끝 당겨 옆으로 들어볼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중심 흔들리지 않게 복부 긴장 유지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발끝은 당기고 다리는 옆으로 들 때 무릎이 최대한 앞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승마살은 없어지고 힙힙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면서 예쁜 다리 만들어볼게요.
두 손 가슴 앞에 모아 스쿼트하고 일어나며 트위스트 할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모아지게 되면 무릎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발끝과 무릎은 15도에서 30도 정도 열어주세요. 올라오면 몸통 옆으로 보내며 팔 양옆으로 뻗을게요.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트위스트 해주세요. 팔꿈치를 들어 두 손을 포개고 사이드 런지하고 크로스 런지 할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무릎은 사이드 런지 할 때도 크로스 런지 할 때도 안으로 모아지지 않아요. 밖으로 보내는 느낌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복부 긴장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두 손 모아서 사이드 런지하고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팔꿈치는 든 상태로 유지하면서 동작할게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며 내려가야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은 구부려 양옆으로 탭하고 뒤로 탭해볼게요. 발을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반복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다리 탭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심박수를 높일 수 있어요. 개인의 페이스에 맞게 속도 조절해보세요. 동작에 집중하지 않으면 순서로 꼬일 수 있어요. 복부 긴장 유지하면서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마지막 동작은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앞에서 뒤로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뒤에서 앞으로 팔 돌려볼게요. 팔을 크게 돌리며 어깨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세요.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주면 혈액이 펌핑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실 거예요.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동작 이어갈게요. 팔은 크게 돌리고 뒤꿈치는 높게 들면서 힘내서 끝까지 동작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